형님분들 이 영상이 좋아요가 1000개가 넘어가면 다이아몬드 툴벨트 코리아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좀 더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혹시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툴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궁금했던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툴플레어입니다. 형님분들 오늘도 열심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영상 리뷰를 하면서 질문이 제일 많았던 다이아몬드 툴벨트 701 베스트 조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툴벨트라고 하면 목수 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툴벨트가 아닌 이 베스트 조끼를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허리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 좀 더 일하는데 상쾌한 마음, 경쾌하게 일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조끼를 선택을 했고요. 오늘 시간은 하나하나의 제품을 소개를 하고 진짜 실무적으로 일을 했을 때 어떤 아이템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목수분들의 세팅이 아닌 다른 직업들, 수많은 직업군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투팩! 이 701 베스트 보시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포켓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런 조끼들은 최대한 제품들, 수공구를 안 다셔야 됩니다. 왜냐면 최대한 경량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작업할 때 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 물건을 들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걸리적거립니다. 본인 직업을 생각한 선에서 최소한의 장착을 해야 효율을 극악으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701 베스트 이런 상당 부위에는 찍찍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옆면을 보시게 되면 총 3개의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배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뒷부분에도 여기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벨트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면과 이 후면 메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경량화 그리고 좀 시원시원하게 프레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습이 돋보이고요. 그럼 포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드릴비트 가슴 포켓입니다. 총 3개의 비트를 수납할 수가 있고 안쪽에는 또 포켓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은 수평기를 수납을 했습니다. 자석 가슴 포켓입니다. 이 제품이 좀 흥미로웠던 점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을 했는데 이쪽이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실내 쪽, 이 안쪽에도 자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떼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놔도 어느 정도 살짝은 자석이 붙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게 수공구를 거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끼 라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 2, 3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활용하셔서 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레쉬를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연필, 그다음 유성펜, 그다음에 프레쉬. 네. 이런 식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측입니다. 이 부분은 아틀라스 자석 홀더를 장착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여기다 장착을 했냐면 위아래 자석을 설치함으로써 수많은 다양한 수공구를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치를 했습니다. 좌우측에 유틸리티 칼집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보시면 포켓 자체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죠. 좌측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노출을 시키게 되면 흔들흔들 놀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넣게 되었고요. 일단 좌측에는 이런 식으로 다목적 바위를 수납을 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니퍼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저는 이 두 가지 수공구를 장착을 했고요. 이 제품이 좀 재밌었던 점은 유틸리티 칼집, 그러니까 칼을 많이 넣어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약간 코팅된 느낌, 꺼칠꺼칠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다양한 수공구들을 수납하게 될 때 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한 게 아닌가 싶네요. 겉눈입니다. 상단에나 좀 하드하게 잡혀 있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천이 덧대되어 있는데요. 이 상단부에는 줄자거리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맨 하단 부분은 이 드릴 거치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좌측에는 723 슬링샷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업을 떠나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독특했던 점은 이 상단에 이런 식으로 자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석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좀 떨어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제품이 좋았던 점은 이게 안에 보시게 되면 총 두 가지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안쪽, 바깥쪽. 거기에 좀 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트라든지 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드립 홀스터가 위치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가 빵 뚫려 있고 이 안쪽을 만져보시게 되면 보호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립을 수납하게 되면 이런 식인데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 고소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잠금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드립 같은 걸 보게 되면 보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고무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무 여기 만져보시면 좀 까칠까칠해서 조금 마찰력이 있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을 수납하게 되면 아무래도 드릴과 이 홀스터가 마찰이 생기면서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드릴 홀스터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경량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칼이라든지 펜 두 개 정도를 거치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틀라스 클립을 구매를 했는데 드릴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프레임이 잡혀갖고 수월하게 장착할 수도 있지만 제품도 보호할 겸 겸사겸사 구입한 클립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풀벨트에 뭔가 줄자를 거치하시는 분들은 이 아틀라스 이 클립도 한번 유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조끼를 사용하실 때 이 하단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앉으면 걸리거든요.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꾸미게 됐는데요. 이 우측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밀어서 케이블 타이 홀더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줄자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장기간 보관할 때는 이렇게 넣어놓고 계속 사용할 거다 이런 경우에는 이 슬링샷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작업했을 때 이 장갑입니다. 장갑을 맨날 꾸겨서 주머니에 넣거나 던져놓으면 꼭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장갑 집게를 여기다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직업마다 다르겠지만 다양한 수공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순서에 따라서 쓰는 수공구가 정해져 있겠죠. 그렇다고 모든 수공구를 여기다 갖춘다는 자체는 허리든 어깨든 무리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드릴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적으로 드릴 작업을 하게 되면 피스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피스가 있는데 이 슬링샷에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석 이렇게 자석에 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릴을 들고 피스를 껴서 돌리고 그죠? 다시 피스를 빼서 드릴에 껴서 바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앙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켓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는 드릴을 빼고 이런 식으로 비트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홀더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드릴 홀더가 밑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급하다 바로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꽂으면 됩니다. 비트 빼고요. 얘가 확실하게 짱짱하게 물리지 않아도 그 한 공간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패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슬링샷에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급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바닥에 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밑에 여기 거치대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좀 더 견고하게 거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하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붙이면 하단 부분, 그 다음 상단 부분, 아틀라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툴벨트 자석 홀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서 물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육각 렌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당연히 여기 넣어도 되고 다양하게 넣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구박스에서 빼서 이런 식으로 거치해 놓고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 작업하다 보면 이 스트리퍼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얘는 툴벨트에 넣기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도 뭐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슬링샷에 이렇게 넣고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여기 자석이 정말 개꿀입니다, 여러분. 또 작업하다 보면 넣을 수도 있지만 바쁘잖아요. 이렇게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흔들흔들 걸려요. 흔들흔들 걸리지만
전기 작업 특성상 뭐 뛰어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장을 타지 않고 한 공간 서서 한다고 치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고 까고 이런 식으로 거치하고 벤치입니다. 벤치도 생각외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슬링샷에 이렇게 두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계속 슬링샷을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홀더가 있다 치고 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꼽는 거 편해요. 근데 꼽는 것도 제대로 보고 넣거나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슬링샷 같은 경우는 바구니가처럼 돼 있어서 뭐 꽂을 게 없어요. 그냥 던져놓고 그냥 손 놓고 바로 대응하기 직관적으로 스피드하게 대응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 슬링샷 정말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벤치도 이런 식으로 뭐 홀더에 넣을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고 빼서 사용하다가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 여기도 피스가 너무 많아. 막 굴러다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뛰면 떨어지죠. 근데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을 했을 때 여기도 넣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다시 빼서 딱딱딱 뜨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있는 건너프랑 여기 드릴 호스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자. 줄자를 사용하실 때 여기다 사용하셔도 되고 그다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기다 사용하게 되면 줄자를 이렇게 빼서 체크 기하게 하시는 분도 꽤 많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다시 앞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뺐죠. 사용하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여기 앞에 건루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앉았을 때가 쥐약이에요. 자, 앉았다 칩시다. 앉으면 이게 걸려요. 이게 지금 뭔가 걸리적거립니다. 이렇게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리고 뒤로 빼기도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 줄자도 신체 조건이랑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하단부에 여기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줄자랑 드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앞에 안 놓는 게 좋긴 한데 계속 장시간 계속 서 계신다 그런 분들은 앞에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계속 앉는다 그러신 분들은 이 건너프에다가 거는 걸 비추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 계속 장시간 서 있을 때는 드릴을 사용하고 여기다 넣는 것보단 손에만 익는다면 드릴을 사용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작업 환경에 맞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비트 홀더도 많이 사고요. 뭐 길이라든지 철비트라든지 너무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비트 홀더 많이들 보시죠? 이거를 하단부에 장착을 합니다. 걸어다닐 때는 따까따까 소리는 나요. 네? 일단은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드릴을 빼고 사용을 하고 얘를 빼죠? 그리고 대충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빼게 되면 여기 있죠? 얘도 여기 눌러서 이렇게 빼게 돼요. 그래서 사용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썼다. 그럼 놓고 바로 이런 식으로. 다시 놓고 얘를 쓴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나 이제 수납해야지. 근데 이제 드릴 다 쓰게 되면 이 비트 안 넣어요. 귀찮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로 놓고 이렇게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난다. 그럼 여기 홀더에다가 다시 이렇게 홀더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사다리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 총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이런 조끼 같은 거 뭐 서서 작업할 때는 뭐 다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뭐 사다리 탔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단순 참고용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다리를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6단 사다리고 한 3단까지 뺀 것 같아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도 드릴 작업 좋고 안정감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넣어놓은 겁니다. 다리 같은 것도 올리기도 편해요. 이 포켓들이 약간 사이드에서 좀 뒤로 넘어간 느낌이라 이거 편하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올라갔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앉아서도 일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포켓이에요. 이 포켓이 걸리적거리면 굉장히 짜증나고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걸리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최대한 슬림하게 한다고 해서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 드릴 같은 거 안 떨어져요. 드릴 줄자도 안 떨어져요. 줄자도 빼고 작업하기도 편하고 바로 여기 놓고 이렇게 넣기도 편하고요. 장갑도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끼기도 편합니다.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갑 꼈죠?
보통 이렇게도 작업을 하는데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어요. 드릴 빼서 드릴 작업할 수도 있고, 일단은 밑에서부터 6단 위까지 올라왔을 때도 안정감 있게 올라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게 되면 좌우측 파우치들이 옆으로 찢어져서 다리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사용하기 나쁘지 않고 줄자도 빼기도 편하고 다시 놓고, 이 702 베스트를 사용했을 때 사다리 작업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사다리 이동했을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른손잡이고 오른쪽에는 드릴 호스터가 있습니다. 또 좌측에는 슬링샷이 있는데 6단 사다리를 한번 들었을 때 이질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줄여도 걸려 있죠. 보통 6단 사다리를 들 때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편한 방식 이 방식인데, 이렇게 들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진 않아요. 이 홀더에 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어깨에 기대서 이런 느낌으로, 혹시나 다른 방식으로 사다리를 드신다 그러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려요. 얘가 여기 몸이 안 붙고 뜨죠? 쓰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네. 간혹 가다 이걸 어떻게 여기 어깨 매는 분들이 이렇게인가? 뭐 이렇게 매는 분도 계시는데 어깨에 부하 다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거 추천드리지 않는 게 수평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게 돼도 걸리지는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손도 잡고 어깨 밸런스를 잡아서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툴벨트에는 크게 이질감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다이아몬드 툴벨트 701 베스트였습니다.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베스트든 툴벨트든 최대한 적재를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는 뭐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달아야겠다, 그것보다는 공정에 맞게 세팅을 하고 다음 공정 땐 빼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동적으로 사용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 보시면 막 달아놓죠. 막 외국 가면 달아놓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입으면 뽀대 나면 뭐 일 잘합니까? 뽀대 나면 와 나 무거워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한 간소하게 심플하게 좀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이런 제품들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가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완 세트가 조끼랑 이런 다 이것까지 다 해서 한 70만원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가격과 제가 이걸 착용했을 때 가치를 저울질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 그리고 필요한 장비라면 돈을 떠나지 않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왜 이 제품을 사고 현자 타임이 왔냐면 여자친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옷을 딱 입고 이 옷 어떠냐, 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회사에 열쇠를 잊어버려서 우리 열쇠 기사님이 오셨대요. 예, 어르신이 오셨대요. 그쪽끼랑 별반 차이가 없다. 나는 70만원 중반 녹였는데 그 어르신분이 다이아몬드 툴벨트 아틀라스 46 기어를 장착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그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리뷰를 하면서 이 가격대에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해보지만, 군인들이 군대 시절 때 백유 휴가할 때 딱 옷을 각을 잡고 휴가를 가죠? 남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군복이에요. 다 제가 이걸 입고 현장을 갔습니다. 고객을 만났어요. 전문가스럽긴 해. 그렇지만 거기까지. 이게 70만원 세팅이냐? 꿈에도 모를 거예요. 예, 뭐 이런 느낌이긴 하니까 정말 제가 리뷰한 걸 보시고 정말 나한테 100% 맞는 툴벨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단순히 간지, 멋쟁이, 뭐 기술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저처럼 현차 타임이 온다. 저는 이걸 입고 정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가격 대비 현차 타임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은 맞지만 저한테는 정말 무게감도 많이 줄여주고 효율적인 작업을 해주긴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나 제가 리뷰를 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서 좋은 정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형님분들 오늘 추석인데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추석 지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역시 둘 플레이어. 빠이.